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 고대부터 인간과 늘 함께 있으며 온순한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전쟁터에 수천 년간 함께 했던 동물입니다. 본래 말은 인간들에게 돼지나 소, 양과 같은 식용동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고기 매우 질기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론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죠. 하지만 점차 말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식용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특유의 순발력 덕분에 말을 농사에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쓰고 보니 이 말이란 동물이 농사에도 그닥 적합하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죠. 소에 비해서 먹이는 훨씬 많이 먹지만 다리가 약해서 일하다가 자주 골절사고가 일어나고 골격이 약해서 일하다가 픽픽 쓰러집니다. 결국 농경만은 점차 사라지고 느리지만 힘도 좋고 칼로리 효율도 좋은 소들이 농사에 투입되면서 점차 말은 다른 진로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투마, 기병의 탄생입니다. 말 특유의 기동성과 육중한 몸집, 고대 유목민족들의 전매 특허였던 기병은 점점 범세계적인 병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들이 1인 전용 기병대로 쓰인 건 아니었죠. 초기 말의 품종은 몸집도 작고 돌격에 용이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마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개인 기병은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병과가 바로 전차병이죠. 고대의 탱크와 다름없는 강력한 병과였습니다. 양 바퀴에 칼날을 달고 궤도라는 페르시아의 낫 전차가 유명했고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차대를 사용했습니다. 보병들 밀집 진영에 전차가 돌격하면 으앙 규금. 하지만 전차는 하나의 전차에 여러 마리 달라붙어 끌어야 했기에 효율이 낮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말 한 마리에 타고 싸우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했는데 이것 역시 말의 품종 및 마구 문제로 돌격 기병은 등장하지 않죠. 주로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투창을 던지는 게릴라 전술 또는 척후병 정도로 쓰였습니다. 물론 작정하고 돌격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아까운 말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실제로도 안장이나 마구 없이도 숙련된 병사들은 말을 가지고 돌격 및 난전에서 활약할 수 있지만 많이 위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대의 기병대가 서로 말이 쓰러지고 창이 부러질 정도로 기병 돌격전을 벌인 기록이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말 다 죽이면서 싸우느니 차라리 말에서 내려서 전통적으로 보병 돌격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말들이 점점 크고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이 말인 즉슨 중무장한 병사 플러스 육중한 마갑을 착용하고서도 문제없이 돌격을 감행할 정도로 말들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전차가 사라지고 경기병과 함께 중기병이라는 새로운 병과가 탄생해서 전쟁의 신적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야말로 중무장한 기병대가 돌격하면서 보병들의 순환사가 시작되는 거죠. 파르티아의 카타프락토이 기병대가 철제 민을 갑주를 말에게 씌우고 돌격하는 중기병을 창설하고 점차 동서로 퍼지면서 동, 서양 가릴 것 없이 중기병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강력한 돌격에 중무장한 보병들의 창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충격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중기병이라 함은 고구려의 개마무사가 있죠. 이러한 기병대가 전장의 꽃으로 등극하면서 기병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전문화 되어갑니다. 위에서 쭉 설명했던 중기병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전략적으로 우수한 날렵한 경기병,
궁기병들이 전장을 누비며 기병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몽골 기병대의 명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몽골 기병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쓰기엔 너무 방대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럽에서도 나름대로 중기병들을 개발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기사, 즉 거대한 랜스를 장착하고 중무장한 채 돌격하는 기병대가 바로 그것이죠. 실제로도 양손으로 창을 쥐고 찌르는 것보다 팔꿈치, 겨드랑이에 단단히 창을 고정시키고 일렬로 돌격해서 박살내는 중기병 전술은 가히 공포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 뒤로도 기병대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인간의 과학력이 진보함에 따라 그 무장도 변하기 시작하죠.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기병대의 종류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병들은 2차 세계대전까지 쓰였으며 독일군 역시 말에 크게 의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근현대까지 우리나라에도 기병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전쟁에도 우리나라 기병대가 투입되어 싸웠다고 합니다. 북한에 탱크가 있다면 우리에겐 기병대가 있다. 영국의 용기병처럼 마상 일제사격 또는 차검하고 기병 돌격을 감행했던, 말 그대로 기병의 로망을 충실하게 반영했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병대대죠. 미국 포병대대가 포위당했을 때 우리나라 기병대가 적의 배후를 급습해서 이들을 구해낸 전설 같은 무용담이 존재합니다. 이때 장철부 대대장이 썼던 전술이 바로 기병 우라돌격. 마치 포위당한 미나스티리스를 구원하러 나타난 로안의 기병대처럼 궤도를 감행해서 북한군을 박살냅니다. 안타깝게도 기병대대는 한국전쟁 중 해산했는데 현대식 무기 앞에 말들의 피해가 컸고 무엇보다도 안장이나 말먹이 보급이 열악해서 점점 힘이 약해졌죠. 결국 한국전쟁 청송전투에서 북한 12사단에게 포위당한 기병대대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상당수가 전사 혹은 중상을 입습니다. 장철부 대대장 역시 중상을 입고 결국 자신의 말과 함께 권총 자살로 장수의 생을 마감하시죠. 그 뒤로 기병대는 해체되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보병대로 재편입. 생존한 군마들은 모두 경찰과 헌병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국 최후의 기병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